자, 9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설, 정비 시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공사를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죠. 자, 이것도 한번 나왔던 건데 해당되는 게 수심반, 그다음에 수압펌프, 동력 제어반, 감시해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공사할 때는 이제 뭐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착공 신고하면은 시간적인 이런 기간이, 지연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건 어떻게 바로 먼저 긴급 교체할 때, 그때는요, 공사를 하고 나중에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인데,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에서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 설치 기준에 대한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어디에? 1번. 자, 바로 무대 부분에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네. 그러면 이게 아니고 어디예요? 그럼 자, 2m 이상이요. 2.5m 이하 높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0.8에 1.5m 예를 적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시각경보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눈높이가, 자, 눈이 여기 딱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눈높이하고 얘가 맞으면은 뭐야? 시각경보기가 초당 빛이 한번 내지 세 번이 깜빡입니다. 자, 그럴 때딱내 눈하고 마주치면 어떻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거 기준해 가지고 높은 위치니까 그게 얼마? 2에서 2.5단 얘기예요. 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되겠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이렇게 내려 가지고, 자, 여기 치수가 얼마? 0.15m 이내 위치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끝에 걸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쪽에는 그런데 내용 갖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 바로 답안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자, 1, 2, 3번에 쫙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답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당황했는데. 왜냐면 이게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애니메이션이, 기능 갖다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떠서 그냥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되도록이면, 요 답안을 보지 않고, 여기를 작성을 갖다 좀 해주셔야,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쓰시오. 그러면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자, 바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하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이요. 공용사용 거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실의 정의가 자, 노비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도 자, 이거를 또 설치를 했다 했죠. 자, 각 부부터 유약이 금발수는 위치에 간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어디에? 자, 바로 무대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높이는 2에서 2.5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천장 높이가 2m 이하일 때는 0.15m 장소에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시각경보장 강화는요, 전용의 축전지 설비를 갖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경보기 장치는 이제 소비 전류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수신기하고 이제 겸용해서 쓰다 보면은 기능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경보기는 별도의 전원반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 설치 수량이 작을 때는 이제 뭐하고 경종과 함께 설치 가능합니다. 근데 설치 수량이 많을 때는 별도로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번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이렇게 모아세요. 자,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는 객실 또는 영업장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데, 외부에 설치지 출입문 선자부터 몇 메타, 1메타 자, 이내인 부분에 설치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메타죠? 이거. 자, 두 번째. 설치 높이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얼마? 0.8, 1.5m 이하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하 상가 및 지하 역세는 보행거리 몇 m다. 지하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보행거리 25m마다 몇 개 이상? 3개 이상 비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규모 점퍼. 자, 여기와 영하 상가 같은 경우는 보행거리 자, 몇 m마다? 자, 바로 50m마다 3개 이상을 놓는다. 그 다음에 건전지 및 충전지 배터리 용량은 자, 몇 분 이상이요? 20분 이상. 유약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사용 시에는 어떻게? 자동으로 점등이 돼야 되겠죠? 자동 말고 자동으로 이렇게 점등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휴대용 비상 조명등과 관련해 가지고 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 자, 그럼 설치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럼 숙박 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여기 하고요. 지하 상가,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영화 사용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여섯 개 정도를 외우셔야 이거 쓰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출제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